안녕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쵸,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은 정말 뭐랄까 날것의 얼굴로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버니즈. 토끼 인형입니다. 귀엽죠? 뭔가 오랜만에 꽤나 오랫동안 얼굴을 보고 얘기를 안한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등장해봤습니다. 안 되겠다. 안경 껴야겠어요. 훨씬 편해지는군요, 마음이. 그리고 댓글도 너무 잘 보여요, 이제. 오늘 앵글이 굉장히 좋다고요? 제가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의 정말 마음에 드는 커튼입니다. Pretty girl. Hello. Hi, pretty girl. Pretty boy. 작컨! 이번 작컨 너무 귀엽고 재밌지 않나요? 저 아직 안 봤는데 찍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눈이 촉촉하다고요? 생얼이기 때문이죠. 얼굴 얘기하면 얼굴 안 보여줄 거예요. 사과머리 귀엽죠? 뭔가 새로운 머리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봤습니다. 쌩얼이지만 입술 발랐고요. 아이라인 조금 그렸습니다. 이거면 쌩얼 아니긴 하죠. 말티즈 같다고요? 고맙습니다. 칭찬이겠죠? 태권도 가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면 가야죠. 할 일을 해야죠. 오늘 금요일 아닌가요? 금요일, 아, 목요일이구나. 아이고. 헷. 정신.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정.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까지만 보내보자고요. 화이팅! No, my room is kind of messy today. So I can show it.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을 치웠거든요. 근데 또 여전히 물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여줄 수 없어요. 아마 영원히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이 왔어요? 한이 어딨지? 오, 하이! 헬로! 팜마! 하이. 오늘은 잠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작화 너무 재밌다고요? 다행이다. 근데 이번 작화는 찍으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분명 더 재밌는 게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세요. 벚꽃 봤어요. 저 어제 돌아오는 길에 어제 이렇게 길에서도 보고 오늘 아침에 딱 창문 커튼을 쳤는데 벚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듣기 평가 만점 받았다고요, 그 버니즈? 잘했습니다. 굿잡. 진짜로?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어디 가면 알수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버닝이에요. 토마토 아이스크림. 저 중학교 때 매점에 토마토 아이스크림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친구 중에 그걸 좋아하는 친구가 몇 있었어요. 토마토 아이스크림을. 저는 근데 토마토 아이스크림은 아니었고, 저는 감자칩을 더 좋아했습니다. 민지가 라이브 켰으니까 인강은 포기한다? Come on. Don't do that. 우와, 방금 버블검이라는 이렇게 코멘트가 있었는데 멜로디로 부를 뻔했어. 대박.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깜짝 놀랐네. 태권도 땡땡이 치고 도서관에서 라이브 보고 있다고요? 아까 그 사람인가요? 혹시 요즘 코가 간질간질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민지노 아르바카 카와이카타 아르바카 때 난데스까? 아르바카 알파카? 아! 아노 스피드 키즈 노 민치 그래 미스 유 lots 미스 유 too 피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다고요. 민지 언니, 우리 엄마가 안경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뭔가 안경에 묻어있는 느낌인데. 있지? 여긴가? 못 찾겠네요. 여긴가? 에잇. 미안.
닦을 수가 없네, 한 손이어서. 안 되겠다. 포기하겠습니다. 제 시야를 그냥 포기할게요. 팔이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민징이 불러달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나 만우절에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한건 아니고, 아 만우절에 뭐 할까 하다가, 원래는 그 학생증 사진이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보낼까 했는데 그걸 안 보냈네. 그냥 그건 없던 걸로. 대신 민징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딘가 다 떠돌고 있을 거예요, 분명. 오늘은 커피 안 마셨습니다. 이름 말하면서 한 게임이 귀엽다고. 그러니까요, 그 스피드 게임, 저 원래 스피드 게임 진짜 잘하거든요. 스피드 게임의 팁은 스피드하게 머릿속에 생각난 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여러분. 알겠죠?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빨리 외우는 팁은, 그 영상이 있어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약간 이렇게 그림에 맞게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외웠습니다. 수학, 아니요, 저 수학 안 좋아합니다. 전 수학보다 국어, 영어, 미술, 체육, 사회, 이런 게 좋았어요. 눈이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연습생 때는 안경을, 렌즈를 잘못 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안 끼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업무 레슨 때도 안경을 안 끼고 안 끼고는 못 아니 업무 레슨 때는 안경을 쓰고 못 받으니까 레슨을 항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렌즈를 어느 순간 끼고 수업을 봤는데 안무 디테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춤이 또확 늘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TMI였습니다. 이쇼 됐어. 혜인이 만우절 기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혜인이, 저희가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혜인이가 기대하라고 만우절 장난을 친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장난이었다. 기대하게 만들고 안 등장해 버리기. 그것 마저 만우절, 그렇죠. 그건 마저 만우절이죠. 밍징이가 안 잊혀진다고요? 밍징이의 매력이 끝이 없긴 하죠. 표창장 받았어요? 멋있다. 왜 민지는 예쁘냐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저는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You're having a fun time.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고사 화이팅. 아 맞다,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듀오미드 집합소를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가 줬던 컵이에요. 여기에 듀오미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혜린이가 와서 그냥 주고 가네요. 귀엽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멍청이 같이 생겼다고요? 너무해. 사과하세요. 맞아요, 제 무릎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우고 있다는 거. 방이 어두운 이유는 지금 무드등만 켜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 날것의 얼굴이라 밝은 조명에서 마주할 수 없었어요. 버니즈를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좀 멀어지고 싶네요. 미안해요. 밖에 한이랑 다니씨입니다. 귀요미들. 반대항 농구 경기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농구 멋있죠? 농구 좋아요. 농구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경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할 경험, 할 그거, 그 기회에는 딱히 없지만, 그냥 농구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왜 이러지? 강 이김을 1번으로 알려달라고요?
물이 새지니 갓츠 という意味なんだけど、わからん。03년생하고 친구 가능? 그 이렇게 생일 이렇게 잘하면 친구 되지 않나요? 아닌가? 5억 년 버튼 아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우절 장난칠 때 옆에 혜인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14년생이라고 장난칠까 했더니 혜인이가 언니 그건 좀 무리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애기 때 사진으로 하는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랬었습니다. 하. 14년생이면은 9살이죠. 옥돌 미니 어떤 환자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두 개이긴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민증 신청할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뚜루루루루. 오늘의 옷은 저의 초이스입니다. 저의 사복입니다. 수영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올 거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스트레칭 잘하고, 좋은 스타트를 끊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같은 옥돌미는 옥돌 패밀리래. 귀엽다. 그러게요. 수영하는 버니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밥 먹었냐고, 김민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점심을 3시, 4시? 3시쯤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물어보시네요. 50m 달리기가 7.3초면 빠른 거죠? 빠른 거 아닌가요? 저도 막 초대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100초대인가? 아니, 100m인가?
못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수학 못하고요. 그리고 꽤 많아요. 뭔가 많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배가 안 고파서 모르겠어요. 원래 배고파야 막 이렇게 팡팡팡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법인데 아쉽네요. 하지만 꼭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역구이? 원한다면야. 계란 아이스크림? 원한다면. 퇴근, 즐겁게 퇴근 하십시오. 야근이시군요. 슬프네. 그래도 얼른 끝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퇴근의 맛을 즐기시기를. 인스타 풀사 달덩이로 해놨는데 친구들이 별로래요? 아니에요. 밀어붙이세요. 어느 순간 달덩이의 매력에 모두가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 너무 대놓고 쓰면 안 돼. 은근히 달덩이에 다들 빠져들게 하려면 조금씩 해야 됩니다. 오, 나 계속 노래 흥얼거릴 것 같아.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안 돼. 다떼마가네. 됐을까? 아, 다떼. 메가네 데스까? 메가네 데스? 소어 데스? 메가네 데스? 나 recently. I'm really busy these days, so I don't have any much time to read books. Can you show today's OOTD? 버니즈들이 아는 옷일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음, 돈 없음. 전돈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추구미가 뭐예요?
죄송. 쭈꾸미는 아는데, 인정. 추구하는 미. 그거는 알아요. 추구하는 미인 건 아는데. 아, 나테메가네떼 이에 혼모데스. 그래, 혼모노데스. 안 쓰면, 메가네오, 난또 이마스까? 메가네오, 메가네오, 코레오, 난또 이마스까? 안경을 쓰다. 도와주세요, 버니즈. 버니즈노 미나사, 난또 이마스까? 테테가, 메가네오, 하즈스, 카케르? 카케르? 메가네오 카케나이토 미에마센. 미에나요? 코야따라 미에마스. 카케르とか 하즈스ですか? 방금 좀 무서운 표정이었죠? 블루북 샀는데 너 나옴. 매가 와르인다네. 좆도 와르인데스. 신지츠노 미겐? 이런 거 難しいね. 서울로 수학여행 오는데 연세대 근처에서 할걸 알려달라고요? 연세대 다니시는 분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 때문 이용 거죠. 알겠습니다. 외국어 오버르 오버 에? 오버에르 코츠? 아리마스카? 코츠 って 何ですか? 누나, 오늘 물리할까요? 생명과학 할까요? 생명과학 하세요. 근데 물리가 어렵다면서요. 하지만 생명과학 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옷은 누가 골랐나요? 제 옷입니다. 별로였나요? 코츠 팁 ですか? 오버헤드 코츠와 스키だったら 早く 覚えます. そして隣にいい人がいると 早く 覚えますよ. 例えば私には 万日の皆さんです. 오늘 사문할까요? 생문할까요? 사문 하세요. 카고 무늬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도 약간 카고 무늬를 꽤나 진지하게 찾았었거든요. 뭔가. 아, 근데 지금 내 방에. 저 지금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있는 게내 방에 되게 멋있는 소파와 침대랑 의자들을 남겨놓고 바닥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게 웃기네. 어쨌든. 하고 열심히 찾아서 샀습니다. 아, 카고 아니고 카모. 죄송합니다. 카모. 오늘 깔끔하고 내추럴한 후라이드 먹을까요? 달달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치킨 먹을까요? 반반 드시면 안 되나요? 고민될 땐 반반이죠, 여러분. 둘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 먹어도 맛있는 게 치킨이잖아요? 저는 근데 달달한 치킨도 좋아해요. 누나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안경이 몇 개냐고요? 오늘 안경 꽤 많습니다. 최근에 안경이 더 생겨서 안경이 많습니다. 꿀 바른 치킨도 좋지만 저는 가루가 있는 치킨을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도 와줘요, 언니. 불러주세요. 불러만 주세요, 여러분. 언제든, 멀리든. Oh my gosh, I forgot the lyrics. 멀리든, 언제, 응? 언제든지 날려와. 맞죠? 그렇습니다. 피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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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피뽀 피뽀 ですか? 야자 중인데 피곤할 때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알겠죠? 그리고 점핑 잭을 10번 하세요. 주사 무섭냐고요?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무섭진 않지만 싫습니다. 오늘 아침 아몬드 우유 마셨습니다. 한국어 오실 때 나니가 오시에 때 뭐라 했다 인데스까? 오시 인데스까? 시시타 인데스까?
自己紹介ですか？あ、自己紹介。はいはい。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韓国で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で、すべて、안녕하세요です。もちろ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좋은아침입니다とか、ありますけど、普通には、안녕하세요を使います。안녕하세요。私は、저는、私は、저는、민지、自分の名前、です。입니다。そして、19歳。19で、自分の年です。19歳。는、살。19歳。살。19歳。19歳。です。입니다。19歳です。안녕하세요。저는김민지입니다。19살입니다。こんにちは。私は김민지です。19歳です。21살은21歳です。뭐그런겁니다。めちゃくちゃ日本人に韓国語を教えるのも、お前、日本人ですか？い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8살은18歳というかな。18歳。そして最後には、잘부탁드립니다。잘부탁드립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いう意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부탁드립니다。です。25살은25。MBTI 변했나요제인님안변했습니다제인은변하지않습니다선생님갔나요감사합니다한국어の初めての先生が민지さんで嬉しい。イエーイ。가외누나스타일이라고요어휴아닙니다부족한게많아서안됩니다할리갈리를제일잘하는사람할리갈리를연습생때다같이해본적이있는데혜린이도좀하고저도잘합니다헤헤헤수학쌤느낌이라고요안경써서그런가전수학못합니다어쨌든민첩페린 귀엽네아침에일어나기힘들때는스트레칭을하세요침대에서꾸물거리면서깬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Vegetable or mint chocolate? Ah, mint chocolate. I kind of like mint chocolate.
저는 제 침대에서 자면 한 번에 잘못 깨, 정신은 한 번에 깨는데, 일어나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 번에 깨는 편이긴 합니다. 민초를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 온수?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전 따뜻한 건잘못 마셔서. 돈까츠 민지짱도 이슈니 타비타이. 와타시모 타비타이네 돈까츠. 쿠코 샤신 이케 스기다요. 이케 샤워할 때 욕실화 신고 씻나요? 아니요. 김민지 아이돌 안 했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었을까? 과제? 겨울, 5월, 여름. 저는 가을.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40분이나 있구나. 그럴만하지. So です. もうすぐ20歳です。本当に20歳になります。いいんじゃないか。이 주연지가 하이신 시대 구다사이 무리 데스 기대로장 커피랑 어울리는 디저트가 있나요? 'Today's pick is cheesecake. Cheesecake with coffee.' 소금빵 좋아합니다. 피자빵 좋죠. 소세지빵도 좋아해요. 민징아, 왜요? 맞아요. 카이막. 누가 카이막 얘기했는데, 나한테. 카이막 카페 갔다 왔다고.
저도 카이막 안 먹어봐서 나는 궁금하네요. 사람이 많았겠죠? 카오 미레르노 미레르 다케 데 시아와세 다시와 바니시노 코멘트 미레르나 다케 데 시아와세스요. 혼토니 私のヒーリングタイムです。今、韓国で何が流行ってますか？韓国에서지금뭐가유행중이죠？すいません、わからないですよ。모르겠어요. どうしたら、ミンジちゃんみたいに背が高くなれますか？多分私は、母と父の背が高いから私も高いと思います。でも、そんなに高い方でも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けどね。日本ではガチでニュージーンスは流行ってる。マジですか？ありがとう。日本。待ってください。ニュージーンスが行きます。ミンジ、please sing a birthday song for m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격증 공부, 그쵸, 뭐든 세상에,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니즈니까, 할수 있을 겁니다. 유연성을 늘리는 법. 근데 저는 잘 몰랐었을 때, 연습생 때 다리 찢기를 하려고 다리만 무턱대고 찍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골반이 뻣뻣한 게 아니고 다리 전체의 근육의 텐션이 높으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 자체의 근육의 긴장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보단. 그럼요, 모두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이 공허할 때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하세요. 알겠죠?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인지のことがもっと好きになっちゃった。なんで？私、ミンジと話せるように韓国語勉強もっとする。日本語で話しましょう。私も頑張ってますから。ミンジや、ちんじゃさらげよ。내이름은이행시가쉽네。피곤해보인다고요？쟁얼이라그래요。안경메이커요？근데이게포인트인게묘하게브라운이거든요。그래서귀엽습니다。그리고가벼워서좋아요。아니요돌수있습니다。이번에는너무나도감사하게안경주실때도수까지제가안경을자주쓴다고안경의도수까지맞춰주셨어요。그래서더자주잘쓰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여러분선글라스에도도수를맞출수있다는사실너무편하더라고요。생각보다어여기왜이렇게아프지걱정하지마세요。제가그냥세게누른겁니다。어쨌든편합니다。 Rain or snow? 아, I guess rain. I don't like too cold weather. 민지선생님저초등학생인데방학에혼자한달살기예요。조언해주세요。밥잘먹고부모님과연락을할수있다면자주연락하시고요。무슨일생기지않게늘조심하시고그러셔야됩니다。알겠죠？May I kiss you? No. 깜찍이들집합소에맞아요조금더생겼어요。강아지인데머리에풀이꽂혀있는애기들도생기고조금더생겼습니다。캐나다에서요？간식같은거챙겨가요？
물론 캐나다에도 맛있는 게 많지만, 아니다, 간식 챙겨가지 말. 캐나다에서 먹어요. 캐나다에 맛있는 거 많아요. 근데 사실 잠시만요. 아니, 사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까먹었어. 잠시만요. 저 입술 바르고 오고 싶어요. 아니 원래 사실 I'm sorry guys. It was just for a second. I'm sorry. 사실 I was trying to call you guys for like 20 minutes, but it's already 53 minutes past. So, whatever. We're just having fun, right? Q. 원래 2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53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재밌었으니까 괜찮다. Would you ever get a tattoo? Well, I don't know. 뭐 1시간 쓰겠다. 혼도 됐을까? 아, 잠깐. 근데 이 앞에도 몇분 했었잖아요. 예, 진짜 빠르네요. 시간도 짧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수어리스 단식 시간과 수업 끝 쓰기로 수그 쓰기로 공항에서 이어폰 끼고 있을 때 노래 나오고 있어요 항상. 오늘은 새벽에 잘잘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안올 때. 그때가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뭔가 버니즈들이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남겨봤는데 생각보다 안 자는 버니즈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시차가 있던 버니즈도 있겠지만.
앞머리 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언니가 내 얼굴은 모르겠지만 그냥 낼지 말지 골라줘. 저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내세요. 그리고 기분대로 하세요. 한 요 정도만 내리고 넘겼다가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짱입니다. 물론 평소에 생활할 때, 세수할 때 귀찮다는 것이 있지만 학교에서 2대1로 싸웠다고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여러분. 샌미 에어허그. It was big hug, right? 화면에 뽀뽀해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얼굴 보이는 거 너무 귀엽다, 얘. 민지야 제발 부탁한다.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제 그만 꺼다오.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좋으면서 근데 저 엉덩이가 아파요, 이제. 이제 갈 때가 된것 같아요. 계속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맞아요, 팔도 조금 아프지만. 누워서 하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팔이 너무 아프잖아. 다 괜찮대. 버니니를 깔고 앉을 순 없어요. 배터리는 7% 남았어요. 치킨 스키데스 가 스키데스 스키데스 아저씨가 토리 스키데스. 보조 배터리는 가끔 해외 나갈 때만, 비행기 탈 때만 챙겨요. 오, 핸드폰 떨길 뻔. 아까 공부 못한다는 버니즈 주소 남겨라. 가서 과외해줄게. 버니즈들 너무 멋있다, 서로. 서로.
그리고 가끔 이렇게 캘린더 보면 서로서로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더 해주세요. 알겠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요? 친구는 되어줄 수 있죠. 첫 중간고사 본다고요? 오. 하는 대로 해야죠. 약간 괜히 긴장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 준비하기. 오늘도 버니즈는 화목하다. 아니니 무큐 가만히 되죠? 스키나 사이킹와 아사 오키 때 요네즈 켄시산 노 레디 또 유쿄코 기이테마스 소 데스 밤양갱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약간 그렇게 물렁물렁한 걸안 좋아하는 것 I'm not sleepy. It's just 9 p.m. 오하나미때시ますか?はい、します。꽃구경と言います。오늘2시간할거야?엉덩이가못버틸때까지 버틸때까지할예정입니다. 너가 다른 멤버 제일 귀여워. 아니요. 다른 멤버들 정말 귀엽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빈체가 앞으로 다치지 말고 쭉 이쁨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감동 주면 곤란해. 이거 키링 너무 귀엽죠? 제가 핸드폰에 달았어요. 갑자기 자랑해 봐. 너무 귀엽죠? 다시 달아야지. 핸드폰 케이스?
올해 크리스마스 예정은 아직 글쎄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모르겠네요. 스키나 오하나 아루? 저는 뜻이와 로즈 장미 좋아합니다. 모양이 예뻐요. 근데 그 장미 옆모습 말고 윗모습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모티콘이 없어요. 네, 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의 커튼입니다. 예쁘죠? 색깔? 우와, 핸드폰 진짜 꺼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비상사태. 상사태네. 꺼지기 전까지 조금만 참아야겠네요, 그냥. 초밥? 저는 근데 아직 날 음식의 맛을 잘 몰라서 저는 아보카도 새우 초밥 나쁘지 않고요. 계란 초밥 좋아합니다. 멤버들 생일 선물 거의 다 샀죠. 아, 다 샀, 거의, 아니, 그냥 다 샀죠. 아주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합니다. 아니,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아이고. 하니콘 아직 안 샀습니다. 화질이 낮아졌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두워져서. 작별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도 오늘 버니즈들이랑 짧다면 짧은, 길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재밌었습니다. 오늘 인스타 사진 제가 올렸습니다. 촬영, 맞아요. 그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카멜리아 농장을 갔다 온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프랑스의 비아리츠랑 고자크라는 곳을 갔었는데, 항상 파리만 가다가 고자크와 비아리츠라는 곳을 갔는데, 비행시간이 길었어요. 13시간, 14시간 가고, 그리고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 비행이어서, 물론 피곤했는데 그거를 다 이길 정도로 너무 예쁘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 농장도 너무 멋있는 곳이었어요. 앞으로도 슬슬 사진이 더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진짜 곧 꺼질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이별해야 되기 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모두 내일도 저 슬리퍼 바꿨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꿨어. 안 보이네. 그냥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꿨어요. 안 보여. 어쨌든 다들 즐거운 금요일을 시작하시길. 오늘도 수고했고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진짜 가보겠습니다.